안녕하세요, 어썸입니다. 오늘 제주 민속 5일장이 열리는 날이어가지고 5일장에 왔는데요. 오늘은 혼자 와가지고 뭐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장볼 게 있어서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서문을 눌러주세요. 아, 맞아, 아직. 컬러는 이쁘다. 혹시 하얀 콩고물은 없어요? 음식이라 저 자기도 갔는데. 아, 어디서 온 거예요? 아니, 올 그거도 음식이라 그거. 아, 저기 있는 떡집도 똑같은데? 아, 똑같은. 아, 그럼 오늘은 하얀 거 사볼까? 가래떡도 없나 봐요, 삼촌. 가래떡 금방도 사올까? 아, 진짜? 5일장 주차장 이쪽 길이 있거든요? 여기서 나오면 여기 성민의 옆집 죽집의 떡집이 맛있습니다. 위미에서 와요. 어, 근데 큰 거 살라 그랬네. 이거 맛있어, 이거. 어, 이거 먹으려고요. 가래떡 없어서 아쉽다. 아쉽다. 삼촌 여기요. 네, 많이 파세요. 삼촌 이거 네모나 하나 주세요. 열 개. 너무 많아. 감사합니다. 삼촌 닭 얼마예요, 닭? 15,000원짜리고 7,000원짜리. 7,000원? 이거 7,000원이에요? 이거 잘라주시죠? 밥도리탕. 가슴살 하나 더 줘. 안녕하세요. 한쪽 감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로케 주세요. 고로케 몇 개 드리고 5,000원하지? 네. 감사합니다. 우와, 여기 춘향이네 줄 좀 보세요. 역시 항상 사람이 많아. 오늘은 저 뭐 안 먹어서 줄 좀 봐, 줄 좀 봐. 대박, 대박. 삼촌 배추 얼마씩이에요? 여러 건 5,000원, 여러 건 3,000원, 세 개 만 원. 이게 세 개 만 원? 네. 5,000원이구나. 비싸구나. 배추 얼마씩이에요? 5,000원이요. 뭐해? 아이 귀여워. 뭐 샀는지 보여드릴까요? 일단 이거는 마트에서 샀어요. 마트 깜빡해갖고. 소금, 이거 감자, 이거 감자 3,000원어치. 오늘 닭도리탕에 먹을 거거든요. 그리고 어, 떡이다. 떡. 아, 이거 엄청 맛있거든요. 이, 너무 좋아요. 쑥 인절미. 그다음 레몬. 얘는 왜 샀냐면 이거 다 짜 가지고 얼려 놓은 다음에 그 소주 마실 때요. 플라토닉 마시거든요. 그때 얘를 하나씩 넣는 거예요. 감자. 그리고 닭. 근데 닭이 마트가 더 싸더라고요. 네, 오늘 닭도리탕.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도영이 간식 주려고 고로케. 그리고 얘는 우리 도동이. 도동이 안녕? 대답! 앙! 해야 돼, 대답! 그렇지! 대답! 옳지! 이렇게 똑똑해요. 그리고 이거 배추, 아, 얘 어떡해. 배추를 이제 담가야 되겠죠? 김치를. 아, 그리고 배추만 산 이유는 지난번에 양념을 다 해놓은 게 있어요. 그래갖고 얘만 절여지면 김치를 담그면 됩니다. 아까 전에 사왔던 배추 절여놨고, 이거는 겉절이 할 거고, 양념은 좀 더 추가했어요. 떡 하나 먹어볼까? 아까 고로케 먹었는데. 아, 힘드니까 좀 먹고 갈까봐요. 5일장 떡. 어, 이거 맛있어요. 어,
묻지 마! 콩고물을 더 묻혀가지고. 너무 맛있어. 와. 두동아, 5일장 재밌게 잘 쇼핑하세요. 해줘. 안녕! 멍! 대답! 멍! 멍! 안녕!